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7 예고입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대사 사퇴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석계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7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차량 사고 기록 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유튜버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지를 감시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무장세력의 난동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외교부가 공개한 비밀의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뉴욕에서 무기와 수류탄을 가진 사람들이 난동을 벌일 때 미국 경찰은 그들을 민주인사로 볼 것인가 또는 질서를 파괴한 범법자로 볼 것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시 55분 진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 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